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이제는 벌써 또 7월 둘째 주가 지났고 다음 주부터는 7월 중순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여름과 그다음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시장이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뭐 다음 주 남아 있는 또 하반기 잘 대응을 해야 그리고 좀 행복한 여름 휴가 그리고 연말까지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계속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오늘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이제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머리 스타일을 화끈하게 바꾼 그날부터 그날 밤부터 미국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만한 이 제가 이제 주간지 시장에서 특히 미국에서 있었던 산업의 뉴스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나라 국내의 섹터와 테마와 종목들의 영향을 주고 연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뉴스라고 해서 월가의 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에이 국내 뉴스도 아닌데라고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뉴스는 일단은 지난 주말에 미국의 물가가요, 소비자 물가가 먼저 잘 나왔고 하락하는 걸로 나왔죠. 네, 그 그림부터 먼저 볼까요? 네.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가운데 P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PPI는 기대했던 것보다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은 별로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본드 쪽으로 가면 본드는 이제 채권 시장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의 10년물 채권의 흐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자, 주간 흐름입니다. 소비자 물가 하락을 했을 때푹 빠졌다가 생산자 물가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위로 튀지 않는 그죠? 네. 4.1%대의 금리로 10년물 금리가 마감이 되었고요. 자, 이것보다 더 하락폭을 키운 것은 2년물 금리입니다. 2년물 금리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을 잘 반영하는 금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욱더 강하게 하락했다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는 기대치가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툭 하락을 했는데 생산자 물가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금리는 오히려 금요일 밤에 더 떨어졌습니다. 그죠? 네. 4.4%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오, 2년물 금리가 5%대에 있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요. 지금은 4.4까지 떨어지는. 이게 지금 시장의 색깔을 약간 바뀌게 만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 영향을 받아서인지 한번 보시면요. 네. 빅뱅크라고 돼 있죠. 빅뱅크. 빅뱅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5대 은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형 은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형 은행들하고 그다음에 커스터머는 은행의 고객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하이어 레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높은 금리로 인해서 프레셔, 압박을 받다 보니까 계속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상태가 좀 유지가 되고 지속되고 있는데 수익이 그 고금리로 해서 조금 쉽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티는 지금 보면 시티그룹은 이익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코스트를 커팅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를 인력을 아주 대규모로 좀 감원을 하면서 비용을 잘 관리를 했는데 JP 모건과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서 이 비용을 잘 절감한 은행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은행들은 약간 실적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핵심 지금 상황 중에 하나는 소비의 양극단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아주 많고 부유층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여전히 소비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소비 여력이 좀 없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막 했다가 갚지 못하고 제때 빚이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미국에서도 소비의 양극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들이 나오다 보니 연준의 금리 인하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끝난 업종판을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보시면 뭐 메타 정도가 빨간색으로 하락한 업종으로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보이는데, 왼쪽 하단부로 보시면 여기 뱅크 쪽에 보시면 JP모건, 웰스파고, 특히 웰스파고가 가장 많이 빠졌네요. 6%,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이러한 은행주들이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은행주들은 105560, KB금융, 그죠? 0550, 네, 친한 지주 다 신고가 영역에서 아직 잘 버티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밸류업이라는 그러한 기대치, 그 다음에 주주환원이라는 뭐 자사주, 그 다음에 배당과 같은 이러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치가 은행주들, 금융주들한테 있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적으로 잘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실적 구간에서 체크가 돼야 되겠죠. 네. 자, 그게 이제 미국의 섹터 업종 하나가 있고 뉴스가 다음 뉴스로 보시면, 요거는 제가 아마 일요일 밤에 우리 주간 찐시장에서 해외 뉴스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아마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작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국내에서 사는 것도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미국에 있는 일라이 릴리나 그 다음에 ADR로 상장되어 있는 노보노디스크를 사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파리로 가족분들은 얼마나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자, 일라이 릴리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번 주말에도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얼마예요 이게? 거의 $50로 육박하네요. 네, 이게 제가 1년 전부터 여러분들께 저기 회색으로 네모원 돼 있는 구간 있죠? 네, 저기에서 갭상승할 때부터 작년 여름경이네요. 그때부터 제가 비만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시장의 제약바이오의 판도를 바꿀 것이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만이 모든 만병의 근원인데, 좀 돈이 들더라도 아니면 돈이 더 싸지면 더 좋겠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글로벌리 그런 말씀을 드렸던 시점이 저 갭상승하는 때부터였는데, 그때가 $500였고요. 지금은 거의 $1,000 가깝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라이 릴리는 당분간은 제약 바이오의 가장 탑으로 봐야 된다. 노보노디스크 한번 볼까요? 노보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가 ADR로 이렇게 상장이 돼 있는데, 자, 이 종목도 그때 같이 갭상승으로 지금 보시면 것처럼 회색 구간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죠? 네, 꾸준하게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의 노이즈가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있으면서 변동성은 또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은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스터디 파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구를 해서 찾아낸 게 뭐냐?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라는 이 비만 치료제가 리듀스라고 되어 있죠. 뭐를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오호, 이 치매에 뭔가 효과를 보내라는 연구 데이터가 조금씩 지금 알려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그 비만 치료제를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죠? 비만 치료제 를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첫 번째는 당연히 이 비만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 등등 플러스 알파 다양한 병에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하나씩 하는 것마다 뭔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만 플러스, 그래서 이게 뭐죠? 만병통치약이라는 별명. 예. 야, 이게 사람이 비만 치료제가 혈압에도 좋고 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겠네.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제가 1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해외 뉴스를 가지고, 월가의 해외 뉴스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나온 내용은 여기에다가 이제는 치매까지도, 와. 그렇죠?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치매, 알츠하이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또 종목 이야기는 같이 할 텐데요. 어쨌든 자 연구 이 치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노버네디스크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야 비만에 대한 수요도 폭발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도 수요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비만 치료제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1912와 노버노디스크가 제일 편하고 이게 내가 좀 부담스럽다면 뭘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글로벌 비만 치료제 두 종목을 50%의 비중으로 담고 있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비만 치료제 ETF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종목들도 보시면 뭐 지금 이번 주에 다 신고가 영역으로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 노버노디스크와 1912의 주가가 우상향 트렌드를 그리고 있으니까 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두 종목을 50% 비중으로 담고 있는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은 방향성을 이 ETF죠. ETF도 방향성을 그리고 있다 보시고 자 이것도 내가 아, 나 ETF는 싫어 화끈한 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펩트론을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그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저런 해외 쪽에서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맞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맞는 게 훨씬 좋을 텐데 그러한 약효 지속형 플랫폼을 가지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펩트론이고 그러면 1912와 노버노디스크가 내가 좀 부담스럽다라면 미국에 있으니까 국내 종목을 본다라면 제일 좋은 거는 1912 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국내 관련주를 본다라면 펩트론이고 200일선과 여기 121선에서 중요한 2월 27일 날에 음봉을 돌파하는 요때가 한번 해볼 만한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아직까지 올라온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으로 펩트론이 많이 치고 나가면 시가총이 올라가면 인벤티지까지도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후발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펩트론이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수급적으로도 펩트론 한번 볼까요? 네. 뭐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번 주는 좀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만약에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이 이렇게 또 올라가면 시장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비만 관련해서 GLP-1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한미약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예전에도 이제 드렸었는데 한미약품은 참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는 바람에 주가가 사실은 잘 가다가 여기까지 한 37만 원 정도 갔다가 얼마 최근에는 27만 원에 있는 여기 전저점까지 빠져버렸어요. 뭐 그룹 한미약품의 그 형제들 가족들끼리의 약간의 노이즈가 생기면서 그러한 이슈들도 이제 주가에 안 좋게 반영이 된 거죠, 그죠? 자, 근데 최근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는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1912의 저런 상승세와 함께 비만 치료 관련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진다라면 좀 GLP-1과 관련해서 이런 관련주들을 시장에서 찾게 되면 뭐 주가는 오른 게 없으니까 그죠? 부담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바닥은 전저점은 27만 원이 확실히 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자, 머리 위에 200일선과 120일선이 놓여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는 구간인데 앞으로의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을 좀 봐가면서 뭐 그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스터디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꾸준한데요. 그죠? 기관 투자가들이 1월달 이후로 다 비웠다가 최근에 더 이상 이제 팔지 않는 그런 그림인데 수급까지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뭐 해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저런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스터디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치매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이야기 나온 게 하이드로젠입니다. 와, 이게 또 뉴스가 하나 나오네요. 네. 자, 월드 퍼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퍼스트. 제가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새로운 겁니다. 아,
새로운 거래. 지난번에 우리 동해 가스전 그 대왕 거래가 나왔을 때도 이건 지금까지 없던 그런 테마다. 그죠? 우리가 좀처럼 잘 없었던 테마잖아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다, 뭐 가스국이 된다, 뭐 이런 거는. 그래서 그 테마는 단기적으로 아주 셀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 슈팅이 꽤 강하게 나왔다가 최근에는 뭐 관심권에서 살짝 조용한 상황인데, 자 여기도 보시면 월드 퍼스트입니다. 퍼스트,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는 우리가 관심 있게 일단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은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세계 최초 뭐냐? 하이드로젠 파워입니다. 이게 수소를 가지고 연료를 활용한 커머셜 페리네요. 그죠? 커머셜 페리. 페리가 선박이 예, 운행을 샌프란시스코 만에서, 베이는 만이죠. 샌프란시스코 만에서 프리로 운행을 좀 시작을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 저는 미국 여기 샌프란시스코를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금문교인가요?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 맞나? 네. 그 드라마 미드 중에 미드 처음에 시작한 오프닝 영상에서 요거 나오는 그 미드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맞죠? 금문교. 네. 이게 금문교인가? 요거죠, 요거. 네. 요거 드라마에 무슨 드라마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되게 옛날 드라마인데. 예, 그거 막 가족이 자동차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샌프란시스코 만에서 세계 최초의 수소 연료 페리가 무료로 운행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다양한 이제 우리 에너지 중에서도 하이드로젠 관련된, 수소 관련된 부분이 이게 뭔가 좀 테마로서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뭔가 적용되는 것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리듀스라고 되어 있는데 워밍, 그러니까 뭔가 뜨거워지는 카본, 탄소 관련된 부분들, 그죠? 이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아 내가 머리 아프다 그러면 뭐 요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잖아요. 바로 돌려버리면 되죠. 네, 바로 돌려버리면 되죠. 네, 이렇게 돌려버리면 여기 나오죠. 네, 지구 온난화, 워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그죠? 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 감소 계획의 일환으로, 이러한 뭔가 그 디젤 구동 선박의 단계적 폐지 일환으로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업용 여객 페리, 수소 연료 상업용 여객 페리가 지금 선박 시연 운행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자동차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운송수단 중에서 우리가 일반 자동차보다는, 승용차보다는 이게 어디? 대형 운송수단에서, 그러니까 큰 자동차, 그죠? 상업용 자동차, 그 다음에 이런 선박, 이런 쪽으로 수소연료가 조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는 수소연료가 확실히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에너지를 좀 많이 소모하고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는 이 수소가 활용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자, 6개월 동안 이런 시범 운행 여기 있죠? 6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이 된다 했는데 별다른 문제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라면 이 수소의 선박은, 수소 연료를 활용한 선박은 앞으로 더욱더 적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뉴스가 우리나라의 뭐 수소 관련된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그거는 퀘스천이지만 어쨌든 글로벌리 수소라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관련해서 우리나라 산업에 앞으로 뭔가 영향을 주고 테마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을 우리가 몇 가지들을 봤는데, 이거 보는데도 벌써 시간이 2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간은 앞으로 한 10분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네, 10분 남아있는 동안 여러분들과 시장의 색깔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그 색깔 변화에 따라서 관련된 부분, 관심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까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물가 떨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요. 그죠? 네, 주중에 우리가 일발 장전 시간에서도 물가 떨어진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 자, 이거 떨어지고 고용이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스터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 미국의 빅테크가
주가가 조금 슬로우해지는 상승 속도가 그죠 강도가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빅테크가 아주 큰 대형주들이 쉬는 사이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IWM이라는 ETF의 주가 흐름입니다. 예. 목요일 날 빵 해서 종가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금요일 밤에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좀 달렸네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왜 긍정적이냐? 빅테크만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시장이? 좋죠. 지수도 올라가고 다 좋은데 이들만 계속 올라가면 피곤해요. 피곤해. 네, 너무 올랐다. 더 이상 올라갈 게 얼마나 있나. 뭔가 이런 피로도가 쌓이면 사실은 올라가면서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해요. 이렇게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이렇게만 계속 올라가면 결국엔 피로도가 쌓일 것이고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어느 순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쉬는 구간이 필요한데 요 쉬는 구간에서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만한 그런 이벤트가 이번에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물가가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그래서 헤지펀드들의 미국 헤지펀드들은 주로 2022년 이후로 어디에 포지션을 늘렸냐 하면 빅테크 쪽으로 포지션을 많이 늘려왔다라는 게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어디를 줄였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금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주의 비중은 이렇게 줄이는 흐름이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입니다. 빅테크는 늘리고 금리 상승에 취약한 중소형주는 줄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 주 CPI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림이 됐냐? 빅테크가 살짝 쉬고 오히려 지금까지 많이 줄여놨던 이런 중소형주들을 다시 되갚는 이해되시죠? 네. 네. 기존의 포지션의 일부 청산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고 이 청산에 따라서 일부 시장에서 색깔이 약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목요일날 여러분들께 우리 8.15 가족분들께 말씀을 뭐 드렸죠? AI와 빅테크 관련주들이 빠졌지만 이게 펀더멘탈이 악재가 생긴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펀더멘탈의 훼손을 수반한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의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포지션의 일부 청산이 나타난 거지 AI와 반도체 상승을 뭔가 거스를 만한, 막을 만한 악재가 생긴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시장의 상승 이렇게 한 번씩 숨 고르기가 필요한데 그런 빈미를 약간 물가와 금리가 빈미로 작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자율주행 연기 이벤트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는 빠졌지만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10월로 연기대가 됐다. 그죠? 오히려 이번에 주가 하락에서 이번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못 사셨던 분들은 오히려 주가 하락 구간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ESS는 여전히 좋고 그 자율주행은 10월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벤트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좀 일부 손바뀜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포지션의 청산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얼마나 강한 강도로 이어질 것인가가 이제 핵심인데 지난 금요일에 끝난 판을 보면 일부 빅테크 빠졌던 빅테크들이 또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그죠? 예, 테슬라, 그죠? 뭐 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약간씩 그죠? 이러한 포지션의 손바뀜이 조금씩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을 보면 건설과 건축, 건강관리 요 두 개가 움직였습니다. 예. 이들은 뭐죠? 금리에 하락을 했을 때 대표적인 수혜주들이 바로 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리 하락 구간에서 대표적인 수혜. 왜? 금리가 좀 떨어져야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거기에 건설 경기가 좋아져야 건축 자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가구들, 인테리어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잘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건강관리는 여기에 대표적으로 또 뭐 생명과학, 바이오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금리가 떨어져야 이들도 좋은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의 흐름을 보면 주로 이들이 이렇게 좀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반도체가 이렇게 그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주구장창 빠지기보다는 금요일에 이렇게 반도체도 멈춘 것처럼 약간의
과도하게 올랐다가 피로도가 좀 느껴지면 좀 중소형 업종이 움직였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그러면 과도하게 좀 피로도가 느껴지면 중소형 주로 움직였다가 이렇게 아마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 흐름은 물가와 금리 그다음에 고용 지표에 따라서 네.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수급 판을 한번 보면 네. 가구 업종, 제약 업종, 그죠? 네.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금리의 하락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샀네요. 자, 1개월 동안에요. 1개월 동안에 네, 업종별 영업이 그 변화율을 한번 보시면 제가 디스플레이 패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깨드렸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외부 방송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LG 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 흑자전환 기대감으로 네, 지금 그리고 애플이 최근에 좀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낙폭 과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제 옆에 있는 패널분들은 에이 그거 뭐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저도 뭐 LG 디스플레이를 원래 저는 투자의 우선순위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멘텀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모멘텀이 있는 구간에서는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 만하다라는 거였는데 이미 이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죠. 네. 자, 근데 영업이익이 1개월 동안 좋아진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가구 업종도. 가구는 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업종인데 의외로 가구 업종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제약도 마찬가지네요. 자, 미국에 이번에 그 CPI 발표되고 금리 떨어지니까 주택 건설 ETF가 XHB라는 게 있습니다. XHB. 네. 요것도 보시면 60일선을 돌파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면서 전고점 저항까지 올라왔네요. 여기에서는 뭐 숨고르기 할 텐데 만약에 이 XHB가 전고점에 있는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신고가 흐름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의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도 같은 방향성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 이 주가의 수준을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가구 업종부터 오늘은 공부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 사이에 실적에 대한 1년 뒤에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계단식으로. 자, 일단 원가가 나쁘지 않네요. 예. 우리가 가구나 그 인테리어 업체들의 주요 원재료 중에는 파티클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MDF 합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원가는 별로 크게 올라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판매하는 제품 가격만 좀 올라가면 원가는 하향 안정화 됐으니까 여기에 이만큼의 마진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네. 자, 그럼 앞으로 원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이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 주택 관련된 이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 매매 거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주택 거래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 돼야 많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이사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사. 그죠? 새 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집에서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가거나 이게 주택 매매 거래 지수와 연결되는데 이게 바로 가구와 인테리어 수요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가구 인테리어 업종을 볼 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 매매 거래 지수라는 게 있고 최근에 연초에 의외로 우리가 금리 오를 때 뭐 되겠어 라고 했는데 꽤 주택 매매 거래가 활발하고요. 서울의 요즘 주값이 계속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 뉴스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요것도 시장의 유동성을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죠. 아, 유동성이 좀 활발해야 주택 거래도 좀 활발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 주택 거래가 좀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들 참고해보면 되는데요. 요것도 최근에 흐름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자재 관련해서 또 지표 중에 선행 지표 중에 하나는 주택 착공이 얼마나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인데 계속 안 좋았잖아요. 거의 2년 동안 안 좋았습니다. 그죠? 다운사이클이었습니다. 착공이 마이너스네요. 네. 근데 최근 들어와서 2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주택 착공도 3개월 평균 YOY로 좋아지는 그런 그림. 그러면 착공 증가는 앞으로 가구와 인테리어 수요가 좀 증가로 수요 증가로 연결되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수주의 데이터는 여전히 아직은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슬로우한
건설 수준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것마저도 이렇게 되면 지금 건설주, 건자재주들이 주가가 저렇게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좀 부진한 지표도 있지만 몇 가지 선행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허가도 그러네요. 인허가도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네요. 자, 근데 가구업종 지수의 수급은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팔았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조금 찬집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수급이 비어진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두 종목 정도만 볼게요. 현대리바트 분기별 영업이 컨센서스인데 2분기, 3분기 이렇게 계단식으로 좋아지는 그런 그림. 자, 현대리바트의 연간 영업이익도 2024년도에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한샘 대표적인 또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이죠. 네, 한샘도 보시면 더 이상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금 좋아지는 구간으로 2Q, 3Q, 4Q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거고, 큰 그림만 한번 보자라는 거죠. 시간 관계상.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 24년, 25년인데 드디어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턴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5년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가, 그죠? 네, 이런 그림들. 자, 한샘의 주가는 이렇게 역사적인 밴드, PBR 밴드 바닥권 정도에 위치해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구 인테리어 관련주들의 실적 밸류에이션 비교표를 넣어드렸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러면 최근에 어떤 종목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냐, 우리가 방금 봤던 현대리바트, 한샘 요 종목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번 주에 금요일날. 그리고 KCC 정도가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택한 종목들 위주로 먼저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제가 이제 7월 9일 화요일 날 뭐 장중에 저는 이제 이 투자 정보와 관련된 이제 글을 작성해서 저희 KB증권 이제 프라임 클럽 우리 유료 가족분들한테 이제 카카오 알림톡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데요. 그때 제가 드렸던 코멘트 중에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바이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꼭지들을 이렇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 점검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AI 의료 관심주라고 해서 이렇게 화요일 날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나. 금리가 떨어질 때 가장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앞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바이오 제약이기 때문에, 그죠? 이들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괜찮고, 그러면 그들 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엔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엔터를 넘어가고, 자, 요거 보시죠. 자, 나스닥 바이오 ETF 한번 보시죠. 이번 주에 어떻게 됐냐.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금리 떨어지면서 바이오 ETF들이 미국에서 S&P 바이오 ETF, 뭐 나스닥 바이오 ETF의 흐름이 괜찮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제약 바이오의 흐름도 계속 봐야 된다. 그죠? 네.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네. 일라릴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대장주들이 지금 밀리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또 카테고리로서 아까 앞에도 제가 오젠픽, 그죠? 노버노디스크의 오젠픽이 치매에도 뭔가 효과가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의 이벤트가 7월 말에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이제 보내드린 건데요. 한번 보시면, 도나네맙이라는 일라일릴리가 하고 있는 치매 치료제가 FDA 자문위에서 6월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7월에 도나네맙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일라일릴리에. 자, 국내에는 퓨처케미 방사선 의약품으로 뭐 방광암이라든지 이런 뭐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데, 퓨처캠은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을 때, 해외에서 방사선 의약품에 관련된 기사가 났을 때 제가 이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우리나라에서는 몇 없다, 방사선 의약품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죠. 퓨처캠에 대해서도 이번 주 금요일에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세계 유일한 레켄비라는 이제 치매 치료제와 이번에 승인받은 도나네맙의
뭐 비교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가장 큰 비교는 2주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것이 레캠비였다면 도난의 맘은 4주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7월 28일부터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좀 뭔가 수혜주를 시장에서는 찾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래서 퓨처캠이 최근에 좀 움직이는 부분도 좀 있다라는 건데 저는 뭐 AI가 최근에 어쨌든 대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의료 AI, AI 의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이 치매와 관련된 진단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게 뷰노고, 뷰노의 딥브레인이 네, 알츠하이머 이 협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좀 이벤트가 주목을 좀 받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미 그 뷰노의 심정지를 예측하는 그 딥카스가 삼성 서울병원을 뚫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발장전 시간에도 드렸고요. 지난 찐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낙폭 과대, 그죠?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있다. 근데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뭐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연기금이 이렇게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네. 삼성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그 DNA를 분석하는 장비 기업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 이 회사가 또 AI 또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또 AI 의료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좀 부각이 된 이벤트도 이번 주에 좀 있었다. 정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뭐 한올바이오파마가 다른 빅파마들 대비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덜 올라왔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음봉을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인데 관련해서는 제가 또 일발장전 시간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좀 일부는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가 완전히 꺾이냐 그런 거 아니다. 아,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들이 피로도가 좀 느껴질 때는 예, 좀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색깔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7월 중순부터도 또 여름휴가가 또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 밤 가지고 여러분들 일요일 밤에 꿀잠 주무시고요. 네, 다음 주부터 또 일발장전 시간에서 좋은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황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건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